아,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뭐 저번 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뭐죠? 수급이 없는 상태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구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주는 구간들이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런 구간들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중엔 떠줄 거예요. 떠주는데, 저는 좀 반등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뭐5% 이상 올라간 종목들과 그리고 테마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뭐 수급이 있는 애들만 말씀드릴 건데, 현재 뭐예요? 수급이 좋은 애들이 많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쵸? 이렇게 반등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슬슬 이런, 그런 수급 좋은 애들이 움직여줘야지 이제 떠줄 거고요. 자, 요 근래도 제가 막 인증을 하고 뭘 말씀드리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인증했던 것도 말씀드리고. 우리 회원님들, 자, 우리 회원님들 뭐 인증하는 거, 네. 그쵸? 인증 뭐 하나, 아이스팩, 네. 이거 막 인증해서 뭐 올려주시면, 네. 이런 거. 보여드리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거나, 그쵸?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떠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수급이 있는 종목이에요.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지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수가 상승하려면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종목들이 안 움직여주고 있어요. 안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런 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애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언제든지 다시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큰 투자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비중은 한5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집이 돼 있어서 여기를 뚫어주면서 올라가느냐, 뚫어주면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구간이 있을 텐데, 여기서 쌓아진 돈이 어떤 종목은 뭐 시총이 천억짜리 회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종목은 뭐 10조짜리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쌓아진 그 구간에 있는 돈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급이라는 거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천억짜리 회사가 막, 대주주 지분 빼면 대충 이제 50%, 예. 날라간다고 보시면, 예. 그쵸? 500억이라고 치고, 이건 5조라고 칠수 있겠죠? 예. 대주주가 51%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쵸? 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쵸? 작은 회사들, 이런 애들은 작은 회사들이잖아요. 작은 회사들이, 뭐예요? 한 300개, 한 400개 정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떠주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흐름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매집이 잘돼 있는 애들이 떠주면 당연히 지수는 상승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천억짜리 회사들이 뭐 3, 400개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자, 이 중에 뭐 매집이 잘돼 있는 종목들 뭐 500억씩 까득까득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은 까지 잘 들어가 있는 애들이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지금 현재는 100억, 200억밖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 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매집을 해야 되거나 아예 매집이 안 하거나 요 근래에 매집이 새로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 얘네가 떠줘봐야 뭐예요? 더 매집을 해야 될 애들이 떠주고 있는 거니까 뭘 한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좀각좀 드리자면 이제 막떠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 근래에 갑자기 거래량 나서 막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시는데 이제 매집한 구간을 보시면 2020년부터 좀 거래량 나와주고 쌓아줬다가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뭘 생각나세요? 아, 얘네 지금 마무리 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집돼 있는 애들이 올라가 버려요.
마무리 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매집이 됐다고 보질 않아요, 여러분. 매집이 되게 약한 애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하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찍어서 이제 마무리 찍어서 다시는 안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요. 지네들이 좀 매집 구간 가지고 있다가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밀려가지고 여기서 또 쌓아줘요. 이런 구간을 만들어 줄 거란 얘기예요. 이런 구간을 만들어 줄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을 거고,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서현탄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서현탄메탈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그 전에 매집을 했었어요. 매집을 했었죠. 그쵸? 얘네가 이렇게 매집을 해줬어요. 맨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해줬는데 지수가 안 좋아하니까 깔아 뭉갰습니다. 지수가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얘네 뭐예요? 이 라인 때 매집해준 데에 또 라인 때 거래량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튀어주려고 해. 튀어주려고 해. 근데 튀어버렸죠. 튀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튀어버렸는데 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끝난 종목일까요? 이건 다시는 일어나기 힘든 종목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걸 매집으로 봅니다. 매집으로 봐요. 그래서 얘네들을 또 밑에서 거래량 쌓아주고 다시 튀어오를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빠진 애들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신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끝난 종목처럼 보이잖아요. 아, 이거 끝났는데 이 종목을 왜 보냐? 이거 얘네들이 여기서 매집을 쳐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집을 해줬는데 얘네 이 자체가요 매집이 잘된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집이 잘된게 아닙니다. 잘된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 지금 올려줬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죠. 밑에서 거래량.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네 지금 여기 또 쌓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주고 있는 종목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쌓아주고 있는 종목들. 그쵸? 진원생명과 얘네 뭐 하는 거예요? 얘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쌓아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휴마시스. 자, 얘네 이렇게 찍어줘서 올라와줬어요. 근데 저는 이걸 매집으로 봅니다. 그럼 얘네가 많이 밀어준다. 그럼 뭐예요? 저는, 얘네 봐라. 얘네 매집 잘해주고 있는데? 얘네 지금 매집 잘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눌러주면 매수 들어갈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막 EDT 막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막 엄청나게 막 찍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끝내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 부분의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이거 지금 막 전고점 뚫고 막 내가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면서 더 올라갈 것 같아 막 이런 데막 자리 들어가요. 그렇죠? 거래량을 폭이나 이런 좀 약간 단가를 보시면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집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이 잘 되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대부분 투자를 하실 거고, 이 투자를 하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꼬라 박는다는 얘기예요. 지수 안 좋아서 많이 밀리거나,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문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갖다가 때려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엄청난 개미들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예요? 그 돈이 밀리게 된다면, 몰빵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데, 이런 자리도 몰빵하신 분들. 그대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뭐 덱스터 이런 거 보시면서 아, 더 올라가지 않을까? 막이 생각하면 이런 데서는 지금 몰빵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지수도 상승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효성무MB 같은 종목. 이건 그나마 많이 뜨지도 않았네요, 이런 건.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진짜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될 거란 얘기예요. 계속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대동기어 같은 종목들도 보세요. 그전에 이제 액면 분할 나온 다음에 튀어주면서 올라가 주죠. 올라가 주면서 오씨 올라갈 거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이 생각하지만 끝내면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나와버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데서 돈 사가지고 몰빵 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게 아지잭 보면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치, 뭐예요? 이게 매집이 잘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야스덱은 좀 매집이 됐네요. 네, 돼 있는 종목이네요. 매집이 좀돼 있는 종목이네요. 그래서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후로 진짜 조용히 구석에 박혀 있었죠. 지수 밀리면서 조용히 박혀 있다가 이제 이쪽 나왔던 거래량 위치에 또 거래량 나왔으면 뚫어주는데 얘네들도 뭐예요? 그렇게 매집이 엄청 잘돼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S급, A급 종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매집을 더 해야 될 종목들이.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천억짜리 회사들, 이런 애들이 천억짜리 회사들인데 대주주 지분 빼면 뭐 510억이 빠져도 천억짜리 회사에 510억이 빠졌다고 쳐봐요. 490억짜리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유통주식 수에 얼마만에 70%에서 80%는 매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물량을 잡아먹으려는데 아직 잡아먹지도 못했단 얘기예요. 계속 높은 단가를 형성시키면서 물량을 잡아먹을까요?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린다는 얘기예요. 현대바이오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런 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바이오 보시면 예전에 매집은 여기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17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와, 엄청 떠주네. 막 이런 거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끝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떠주네. 2017년부터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수가 안 좋고 코로나 터지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얘네 이거 거래, 이거 지금 매집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눌러줬을 때 매수 들어가는 거, 눌러줬을 때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시고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떠주는 종목들 보시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막 차트에 막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린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테마 네,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종목은 먼저 테마부터 좀쭉 보죠. 이번 주에 나왔던 테마들이 이런 테마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좀 나와줬죠? 뭐 테슬라 얘기 나오고 바이든 무공해차 얘기 나와주고요. 네. 50% 목표, 무공해차 50% 목표 비중. 그쵸?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전기차. 앞으로 크게 볼 섹터는 솔직히 2차 전지 맞아요. 네, 전기차 위주. 뭐 수소차도 얘기 나와주는 건 아직 없는데 수소차도 나와줄 수도 있는 거겠죠? 어느 개발이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전문가들만 아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북한 관련주에서 좀 많이 떠줬죠. 네. 한미 얘기도 있고 뭐 LED만 나오고 뭐 그렇죠? 그냥 코로나는 아직 끝나질 않고 너무 계속 1000명 이상 때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떨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게임 규제 얘기 나오고 자 게임 규제 그리고 뭐예요? 교육 그 학원들 규제 들어갔죠? 뭐 사교육 규제도 들어갔고요. 그렇죠? 온라인 교육은 뭐예요? 수혜주죠. 네. 아, 온라인 교육.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게좀 그렇다. 네, 이제 발표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아, 그리고 북한 관련주에서 계속 나오죠. 좋아지면은 뭐 좋은 얘기 나와주는 거고. 네. 나쁜 얘기 나오면은 또 밀리는 거고. 좀, 네. 이렇게 얘기 나와주는 거죠. 메타버스는 요즘 계속 얘기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 규제 또 나오네요. 네. 그리고 다 의약, 제조,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관련 또 북한도 또 김여정. 네.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테마들이 나와줬고요. 네, 이런 거다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나왔던 테마들 좀 한번 쭉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테마는 그냥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아, 테마는 테마라고 생각하고 예. 뭐 이것도 캡처해서 뭐 쓰실 분들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5% 이상 올라간 종목들 볼 거고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테마 지금 KEC 보는 거고요. 테마는 이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KEC 이거 매집이 잘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여러분들만 증자 감자 나와주고 뭐 권리락 떠주고 위상증자 나와주고 또 얘네들이 진짜 쓰레기 짓을 한 겁니다. 회사 살리려고 쓰레기 짓을 한 건데 감자에 갑자기 증자 나오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 처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네, 증자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돈 받아 감자 시킨 다음에 회사 살린 다음에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맨날 하는 스토리가 그렇죠. 그 이후로 지금 뭐예요? 2016년부터 매집이 들어와가지고요. 얘네 지금 딱 여러분들이 딱 뭐예요? 딱 착각하실 만한 딱그 위치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뜰것 같아. 몰빵 때리자. 딱그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매집이란 얘기입니다. 매집. 얘네가 거래량을 쌓아줘서 평당가도 올라갔겠죠. 네. 그러면서 얘네가 눌러주게 된다면, 그렇죠? 매집 매수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수급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관련 테마는 이런 식으로, 네, 전기차, 반도체, 전기차 관련주로 지금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한과학은 테마가 뭐가 있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종목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매집이 된 종목이거든요. 수급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집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느냐. 쌓아진 수급의 물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쌓아진 수급의 물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쌓아진 수급의 물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얘네가 쌓아주면서 쌓아준 구간을 찾는다면 어딜 찾아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반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단도 보기 때문에 그냥 반 나누는 게 아닙니다. 평단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뭐예요? 빠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빠지고 이제 좀 다시 반등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수급이 없이 올라가는 이런 장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급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장을 좋아해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올라갈 거니까 지금 이런 종목도 수급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그냥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 들고 가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려요. 좀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 되고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도 꽤 됩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지수가 상승함으로써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계좌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올라가려면 더 많이 올라가줘야겠죠.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대한과학은 콜드체인 네. 관련주고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드림시키즈 박스권 한번 그어보죠. 자, 얘네는 매집이 잘돼 있는 종목입니다. 잘돼 있고요. 네, 상단에서 빠져주고 코로나 이후로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네들이 쌓았던 구간에 똑같이 또 쌓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데 지금 유지는 해주고 있어요.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알수 없는 장이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또 틀어졌다. 또 상황이 또안 좋게 들어가고 우리 뭐 한미훈련 가지고 트집 잡았다. 쟤네들도 또 훈련한다. 그쵸? 근데 지금 훈련하기 힘들 거예요. 아니면 걔네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쵸? 지금 코로나도 문제 있고, 진단키트 지원해준다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하기에는 돈을 딴데 쓰기에는 지금 힘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을 거다. 바이든이 또 북핵에 대해서 좀 완화 정책을 좀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런 게 나와준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밀어버리게 된다면 누군가한테는 기회겠지만 이런 데에서 지금 몰빵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쵸? 기회를 잡을 수 없겠죠. 무조건 올라가길 바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몰빵 투자해서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드림 시큐리티는 테마를 볼까요? 네, 테마는 네, 그렇죠? 네, 보안주 블록체인 관련주인데, 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라닉스 보겠습니다. 라닉스도 매집이 잘돼 있는 건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매집이 잘 됐다고 보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속으시는 게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아 올라가니까 매수해야지. 풀매수 들어가다가 꼬라박죠.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런 종목 안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런 종목이 저한테는 기회로 보입니다. 이런 종목이 저한테는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씨, 눌러주고 있네.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고요. 네. 수출 역대 최고치 얘기 나와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자, 그 마이크로 브랜드인데 이것도 매집을 해주고 올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매집을 해주고 이라인트에서 매집을 해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 뭐 거래량 크게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너무 네, 좋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눌림 종목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눌러진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반도체 관련 주고요. 네. 재료 부품 만드는 회사네요. 네. 자, 그리고 바른손 보겠습니다. 바른손 보시면 네. 자, 바른손 자, 감자 나와서 뭐 주상증이 나오고 이건 끝난 거죠. 끝난 건데 뭐예요? 이때 뭐였어요? 이때 뭐였죠? 그쵸. 우리나라 네. 기생충. 기생충으로 네. 큰 이익을 봤었죠. 자, 이익을 보고 네, 뭐큰뭐 역사적인 네.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별로 기생충 재미없던데. 네.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깔려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와서 깔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들고 있을까?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막 이런 거 그래서 너는 들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들고 있어요. 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려야지 이걸 또 믿으시겠죠? 왜 이런 종목을 들고 가느냐? 매집이 잘돼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금액은 밝힐 수 없어요. 금액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천천히 매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떠줄 거거든요, 나중에. 아시겠죠? 네. 나중에 뜰거 지금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PC월드 제약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거 매집 잘돼 있는 종목입니다. 매집 잘돼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러분 이게 눌림 나왔잖아요. 눌림 나와서 지금 이렇게 떴는데 그럼 여기서 잡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있겠죠. 그게 저예요. 그렇죠? 그게 저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왜 들고 가겠어요? 왜 이거 왜 올라올까요? 왜 수익이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 아니 너 비중 그만 뭐한 주밖에 안산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구간을 맞춰서 맨날 들어가는 그 눌림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500만 수익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증을 안 하는 것뿐이지 수익 중이에요. 이런 거 들어가서 그냥 기다렸다가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그럼 얘네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 나와주면 돈또 얼마 벌까요? 그렇죠. 뭐 하나 SBI 자 스펙주로 해가지고 돈 벌었죠. 그렇죠. 그럼 제가 예전에 네 이거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거 있는데 잠시만요.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거 제가 마이크가 꺼져서 네 혼자 떠들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NDF 볼게요. NDF 보시면 이게 매집이에요. 이거 지금 이때 뭐였어? 그쵸? 트럼프하고 힐러리랑 네 대선 하고 있었죠. 이때 매집이 시작돼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원래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좀 바빠서 네. 그리고 목도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네. 남북경협주였고요. 뭐 북한이랑 뭐 사이 안 좋은 상태로 쭉 갔으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갔다가 때려 박아버린 종목인데 어차피 뜰 종목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나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보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해놓고 마무리치고 설거지까지 깔끔히 빠진 종목이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 자, 제일바이오도 좀 위험한 종목이죠. 네, 뭐 뭐냐 무상증자 나온 종목이고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엔 너무 어려운 종목입니다. 자, 십스엔미디어 이런 종목도 딱 깔끔해서 좋죠. 딱 깔끔하잖아요. 매집한 거딱 깔끔히 나와줬고, 그렇죠? 깔끔히 나와줘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만들어주면서 꾸준히 쌓아주고 있는 종목이죠. 네, 밀어주면은 좀볼수 있는 있을 만한 종목이고,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요 근래 계속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떠도는데 얘는 뭐예요? 그렇죠, 밀리고 있죠. 밀리면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케이사인 볼게요. 케이사인 보시면은 얘들도 매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이제 초보자분들, 네, 초보자분들이 좋아하는 패턴이죠. 아, 올라갈 것 같은데 몰빵 때려야겠다. 그렇죠? 이러다가 밀리면 답 없죠. 근데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와주죠. 근데 좀 밀리면 좀 매수 들어갈까 했는데, 네, 매수 안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지금 이런 종목들 매수 들어간 종목들은 제가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지금 살짝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네, 지금 혼자 한 20분 동안 떠든 것 같아요. 지금 20분 앞에 한 30분 찍은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잘못이긴 하지만, 네. 자, 이것도 깔끔히 잘 매집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매집되고 있는데 뚫어주고 있죠. 네, 지금 뚫어주고 있어서 계속 튀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되게 노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전고점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데 몰빵 때리자. 그렇죠? 안 좋습니다. 전 분명히 눌림 구간을 노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이런 종목도 그냥 보내줘 버립니다. 에이 뭐 이런 거뭐 밀렸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렇죠? 안 밀렸는데 어떡하라고. 욕심내서 여기 들어갔다가 지수가 안 좋아져서, 앞에 지수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북한하고 지금 뭐 좋아졌다가 뭐 다시 연락을 한다는데 좋아졌다가, 걔네들 지금 뭐예요? 그쵸? 걔네 지금 흉작이에요, 흉작. 네. 홍수 나고 태풍 피해 있고 흉작입니다. 흉작에 먹을 거 없고 아사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고난의 행군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와주면서, 그쵸? 흉작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고요. 지금 대만 얘기 지금 꺼내면서 또 얘기 또뭐또 분위기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 또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내려고. 그리고 제일 큰 악재가 뭐예요? 숨겨져 있는 악재가, 그쵸? 테이퍼링. 뭐예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돼서 테이퍼링 얘기 나와주면서 그걸로 해서 주가가 지금 지수 떠준 지수 상태가 그 영향으로 빠지고, 제가 지금 수급이 없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빠져주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종목들도 빠지겠죠. 그렇죠?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타이거 일렉 또 올라와 줬는데, 이거는 보지 마세요. 매집을 해주고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더 튀어줄 수는 있겠지만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파미셀을 보고, 네. 자, 파미셀은 이건 마무리 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볼줄 알아야 돼요. 매집을 하고 찍어 올렸구나. 지금 여기에 큰 거래량들을 나와주니까 얘네가 지금 매집이 안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얘네는 매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준 몇몇 거래량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작게 나와준 이런 거래량 보면서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판단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 우리 회원님들 먹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되게 많이 기다렸어요. 이 구간에서 되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 이거 상단 종목인데 이거 눌림 나오면 좀 보세요. 눌림 받다가, 그쵸? 이러다가 튀어서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이후로 이제 끝났죠. 끝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눌림 나와줘서 거래량 나와주기 시작했고, 얘네 실질적으로 거래량 나와준 건 2019년에 2020년도부터 거래량 나와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수급이 그렇게 썩 많이 쌓아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박스권을 긋고 눌리게 된다면 볼수 있는 종목인데 예전 걸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저 지금 앞에 있는 거 그거 여기 있는 거요 근래 있는 거 그어놓고 지금 이 상태를 봤더니 얘네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줬을 때 우리는 이 밑에 눌린 구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돼 있는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집이 돼 있는 정도를 봐야 되는 거고, 아, 얘네가 지금 매집을 대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눌린 구간을 공략을 하라는 이유가 장이 좋으면 전 이런 구간 공략을 합니다. 장이 좋으면. 근데 저는 장이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지금 공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자리만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주면, 쳐보세요. 4,000원 라인대에서 샀어요. 4,000원 라인대에서 눌러주면서 여기 분할 매수하면서 평당 4,000원, 4,500원 라인대 맞춰줬다고 쳐봐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요? 7,500원까지 올라갑니다. 80%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80% 정도 올라갑니다. 80% 올라가 놓고 여기까지, 자, 80% 올라가 놓고 이런 데 사가지고 4,500원 라인대 사, 평단 맞춰가지고 4,500원 라인대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80% 수익 중이죠. 그럼 얘네 이 왔다 갔다 하다가 튀어주면 얼마일까요? 4,500원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45,000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파미셀은 지금 뭐예요? 그렇죠? 매집을 잘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매집 구간이 짧아서 저는 별로 짧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긴거 좋아해요. 긴 거. 얘네들 보시면 얼마 매집해줬어요? 그쵸? 3, 4년 매집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이렇게 매집돼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보셔도, 그냥 이런 거, 이런 데 몰빵 때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런 데 몰빵 때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대로 때려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몰빵 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본전 찾으려고 엄청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거 여러분한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파미스 관련주는 뭐예요? 그쵸? 뭐 딱히 말씀드릴 것도 없죠. 줄기세포 치료제 만드는 회사니까. 네. 자, 코로나랑 엮인 종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한국 전자인증인데, 네. 애들도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지만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게 아니네. 이쪽이 아니네요. 네, 이쪽이네요. 이거네요. 그렇죠? 이거네요. 이게 매집이네요. 이건 매집 아닙니다. 이거 먹고 빠진 거예요. 마무리 진 거예요. 친 겁니다. 이게 매집입니다. 이게 매집. 이게 매집이에요. 눌러주고 코로나 때. 근데 여기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건들지도 않았죠. 근데 나와준 수급들이 얘네 좀 거래량 쌓아주면서 지금 매집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단가 높이면 올라갔죠. 근데 얘네가 만약 밀리게 된다면 또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자리 공략 안 해요. 눌림 자리 공략하지. 왜 눌림 자리 공략을 하느냐? 조심,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들, 매집이 진짜 잘 되고 막 거래량 잘 나가던 종목들이 거래 없이 빠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릭네트 같은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있을 때 절대 이런 거안 보시잖아요. 이런 자리 절대 안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봐요. 매집 잘해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밀렸을 때 뭐예요? 뭐야 얘네? 떠주네? 그쵸? 떠주네? 그럼 다시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매집했다 다시 밀리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고, 대한과학,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한과학 같은 이런 종목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매집을 해줬네? 얘네 매집해줬는데? 매집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그어줬죠. 매집했는데 떠준대 밀리고 있네. 그렇죠. 밀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이런 종목들 분할 매수하면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 몰빵 때리면 안 돼요. 분할 매수하면서 어디까지 보는 게 내가 맞는 건지 그걸 좀잘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 보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맨날 새로 들어오신 분 있으면 맨날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맨날 올려드리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방 신규한데 보시면은 뭐 올려드리는 이슈 뭐 그렇죠? 이슈 이런 거야 정리해서 뭐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문제되지 않는데 박스권 수급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차트 공부를 해주세요.
박스권 그거 보시고, 제가 하는 게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매집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고, 얘네가 지금 어느 폭 라인대에서 매집을 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매집했던 구간에서, 뭐예요? 평단을 잡게 된다면 거기서 250%에서 300% 정도 올라가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신풍제약이나, 예? 넵티노믹스 같이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걸 판단해야죠.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 무조건 기다려?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평균을 보면서 평균에 맞게끔 꾸준히 수익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자리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꾸준히 수익 내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는 제약주들 사가지고 밑에 빠지는 종목들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저는 왜다 수익 중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싸게 나온 거거든요. 싸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아무리 못 나와도 뭐예요? 눌림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아무리 못 나와도 40% 50% 수익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들고 가면서 분할 매수 해주면서 시장 지금 어떻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돈이 들어오는 거냐? 지금 수급이 좋은 종목인데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력 입장에서 뭐예요? 손해를 보고 있는 거겠죠. 평단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종목들, 일신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렇죠? 일신바이오 같은 종목도 이것도 끝난 종목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난 거죠. 얘네는 이게 끝난 거고 이렇게 해서 매집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 지금 뭐예요? 이런 식으로 또 거래량 나와준 건 뭐예요? 대한가격이랑 똑같잖아요. 많이 밀리게 되면 또 매수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또 매수를 보면서 또 대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한주 정리, 주간 정리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장 상태는 저는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틀렸으면 좋겠어요. 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다 헛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헛소리였으면 좋겠는데 현재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저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막 신고가 나와주고 뭐 신고가는 뭐 제대로 찍어주진 못했지만 그렇죠? 신고가인가요? 확대해서 보죠. 신고가네요. 네. 아 얘네가 한번 찍어준 적도 있었네요. 네. 어쨌든 저는 별로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지수 이 자리들을 제가 막 이런 자리들이나 이런 자리들을 지금 많이 빗대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자리는. 그러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저는 뭐예요? 올라가기 직전에 빼버리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개미들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